가자. 출발. 내가 무슨 공부했어? 무슨 공부했어? 역사. 역사 탐험 갔어. 역사 탐험 갔다 못 봤던 것 같아. 엄마 보러 못 올 줄 알았다. 엄마는 뜨자마자 그때 마침 깼어. 엄마는 눈 뜨자마자 아침 눈이 진짜 잘 자네. 그러면서 나는 불려가가지고 집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려고 했는데 무서워가지고 내가 여기가 바로 꺼질 거야. 근데 내가 잠을 꺼지고 깼어 다행히. 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귀여워. 집에 못 올 것 같아서 불을 계속 꼬집었대. 자전거 안 갖고 오긴 그리고 내 기지 따야 하지 마. 근데 밥 먹어야 돼. 중구양. 근데 접으라고? 와. 발고기. 피요.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아빠 전화가 많아져. 안 돼. 엄마 일단 대피 시켜놔야 해. 그 다음에 나를 대피해야 해. 대피. 아, 언니 어디 박았어? 이거 어디 박았어? 안 돼. 엄마 지금 아파. 그래서 엄마 아빠 지켜주러 왔어. 아니, 내가 지킬 거야. 애들이 지켜줄 거야? 아빠. 아빠는 누가 지켜줘? 아, 준영이가. 아니야. 아빠 외롭다. 와, 중간에 금강이라는 곳이야. 금강. 우리나라의 황금벌판. 황금벌판은 호남인데. 어. 영산강 있는데. 우와. 우와. 이뻐? 와. 이러려고 오지요. 그 새벽에. 어때? 잘 보여? 응. 아니,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풀 냄새? 응. 비 와서 비 냄새 날걸? 응, 내가 좋아하는 그거잖아. 근데 숲에서 비 올 때 나는. 저 뭐야? 오, 이거 신기하다. 어, 왜 뭐야? 버스가 저걸 지나가? 어. 이렇게 해야 돼. 웃겼다. 어, 우리 좀 이따 저거 타보자. 저 뭐야? 우와. 우리 좀 이따 저거 타보자. 저 버스 뭐야? 물에 갈 수 있는 버스야? 응. 아마 또 그럴걸? 아, 별로 안 깊은가 보네? 깊을걸? 엄청 깊어. 저거 백마강에 3천 공룡어가 빠져 죽었는데. 우와. 근데 왜 저... 죽어야죠. 엄마 집. 저 왜 안 빠져? 야, 별로 안 깊은 것 같은데? 저 버스도 안 빠... 아니, 이제 빠지네. 근데 왜 버스 왜 안 빠져? 저... 준이야, 할머니가 밥 사 먹으라고 돈 줬어. 좋아, 맛있는 거 사 먹자. 엄마 아빠만 준 거니까 엄마 아빠만 먹자. 그래. 안 돼. 너도 먹고 싶어? 내거 맛있는 거사 먹어야지. 아니야, 엄마 아빠 결혼 10주년이라고 사 먹으라고 준 거야. 아니야, 엄마 아빠 니 결혼 10주년 아니야. 결혼 10주년 아니라고 부정해봐야 결혼 10주년이야. 아니, 그래서 니가 9살인 거야. 아니야. 너 뭐지? 준영아. 야, 호나는 대관령이 좋아? 우와! 내가 할까? 이거 바늘을 좀 쪼개줘. 좀 제대로 비춰줄래? 이게 뭐라고? 유튜브까지 찍을 일이야? 됐어. 그렇지. 예쁜 아들 누구 해야 돼? 엄마 할게. 준영이냐? 아빠. 누구 아들? 아무 아들도 아니야, 준영이는? 아니야, 엄마. 예쁜 아들 엄마 말고 또 누구 한테?
없다. 할로윈 분장 안 해도 되겠다. 응. 저 할로윈인데. 준야. 무섭다. 그러고 다녀. 너. 그러고 다녀. 네,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 할로윈 분장하지 말고 이러고 다니자. 그래, 준은 그러고 다니고, 준영이 그러고 다니고. 준은 자팔기 같네. 준영이는 사오전 같네. 그래. 뭐 안 써도 되겠다, 맞지? 뭐 안 쓰려. 안 써기도 했어. 여긴 그러고 다니기도 했어. 아니야, 이거 하면 힘들어. 밥을 어떻게 먹고. 그거 하지 말라 했지, 나. 응? 그게 배려라 했지. 아, 냄새나. 안 나, 안 나, 안 나. 저기 카메라 있어. 보지 사람도 냄새나 했어. 아빠 편집할걸? 아빠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올려봐. 왜? 전 국민이 다 보게? 아빠 방금 그린 거? 아. 여기랑. 어, 거기랑 맞지? 그 앞이야? 이 해봐. 앞니 빠졌어? 앞니 빠졌어. 앞니가 몇 개나 빠졌어? 진영이 없다. 아니 여기 여기 두 개가 빠졌어. 진영아. 진영. It's time.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 오, 일제 된 댄스를 하고 있다, 자기야, 봐봐. 야, 사람 앞니가 저렇게 중요하다, 그지? 아, 더러. 아, 나 진짜, 앞니에서 피 나온 줄 알았어. 성충처럼 의자왕에게 바른말을 하다 쫓겨난 백제 신하다. 언니야, 눈선 써. 내가 좀 없었고. 있잖아. 가자. 얘는 잠 많이 입었대? 아, 입었네. 내 옷도 조금 사자. 걸어다니다가 힘들면 나오자. 근데 옷을 걸어다니는 거야? 우리가 예약을 미리 안 해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내일로 예약했어. 우리는 늘 그렇잖아? 백제 왕도 부여. 이게 뭔지 알아? 부여잡다. 충청남도 부여잡다. 아. 충청남도 부여가 치밀어 오른다. 자기도 부여가 치밀어 오르나? 오늘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부여라 마셔라 해야지. 백제 역사 문화가. 어, 맞아. 금동 대향로. 그거 가짜잖아. 그거 가짜인데, 저 아까 전 박물관 있지? 내일 가는데, 박물관 진짜 있대. 오늘은 여기 백제 문화 역사관이랑 백제 문화단지 구경할 거야. 들어갑시다. 마스크 꼈어요? 방향 왼쪽까지 관람하시고요. 밖에 사비들도 같이 관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상왕국은 장보고인데 전에 바다에서는 백제가 제일 셌대. 왜? 해군력이 엄청 강했던 거야. 근데 바다가 센 게 정말 중요하거든. 여기서 이게 요 앞에 이거잖아. 이게 롯데리 좋대야. 여기 워터파크도 있다며. 사람이 또 와야겠다. 부여는 부여는 볼 게 많네. 준비 안 해서 오늘은 안 돼. 그리고 비 오잖아. 비 안 오고 날씨 좋을 때 알지. 정이라고 해. 정 구멍 뚫는데. 준혁 그래서 별 말 있어. 모난돌이 정 맞는다. 가자 모난돌. 준혁이 모난돌이 뽀뽀 맞는다 몰라? 몰라. 뭐를 말아? 준혁아 저런 거 준혁이가 건설할 수 있겠어? 준영이 하지. 준영이 왠지 할 것 같아. 준영이 이런 거 잘해. 해보고 싶어 지금. 조립을 해보고 싶어. 그 뭐지? 페이퍼 크래프트 같은 거. 등산 5층 목탑. 이게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어, 만들어 보고 싶어. 건축가의 막 열기가 막. 와이프, 아까 우리 봤던 게 문이 맞다, 자기 말대로. 이거 백제문 아니야? 아까 우리 지나갔던 데가. 어, 백제문이었어. 사비선 동문이래 이게. 어, 칠지도. 어, 칠지도를 알아. 준혁 칠지도 어떻게 알아?
뒤쪽에 설명 있어, 준우야, 이쪽에. 맞아, 일본에서 보물 찾기. 백지에서 만들어서 일본한테 준 거야. 선물, 선물. 이거, 이거, 이거. 검소화제, 이게 이 말이 아까 계속 적혀있더라고. 검소화제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저기 계속 적혀있더라고. 사치스럽지 않다가 뭐야? 화려한데 너무 돈 화려하지만 맞아. 너무 돈 많이 쓴 것 같은 느낌. 여기 봐, 고구려도 센 것 같은데 그 백제도 고구려를 막 이기고 실력이 비슷했어. 그러니까 땅은 고구려 더였지만 백제도 엄청 강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던 거야. 강이 이렇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강 뻗어있어. 배도 다니기 편하고 강 따라 바다로도 나갈 수 있고 땅 농사도 잘 되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백제가 완전 알짜 땅만 다 가졌네. 엄마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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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발 이거 불편해서 어떻게 신어? 누나 저 신을 신고 있어? 아니 엄청 불편하겠다 신발. 이건 뭐야? 사람 묻어둔다가 공간 속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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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이네 무덤이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우리 준우 고고학 다녀라는 거 아이가? 이게 준우야 연꽃무늬 이게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다 우리 한 같은 민족이라는 약간 의미를 가지기도 해. 벽돌로 만들었어. 이 벽돌이 중국에서 만들던 방식이거든. 배 타고 중국하고 문화 교류를 했다는 뜻이야. 이게 진짜 유명하지 이게. 어 칼이다. 응 칼 좋아한다 칼. 너네 배 안 고프냐? 이제 밥 먹으러 갈까? 한 번만 쓰고 싶어. 이게 무슨 뭘 만드는 거야? 아까 그거 건물. 와이프 옛날에 소도 저렇게 작았을 거야. 어, 요즘에 개량해서 엄청 커진 거지. 어, 칼 만들고 하는데. 쇠를 줘. 주막에는 왠지 맛있는 게 없을 것 같지 않나 또. 롯데아울렛 가면 맛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롯데아울렛 갔다 갈까? 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롯데아울렛 주막보다는. 아 주막에 국수 같은 것도 팔 것 같기도 하다. 파전하고 막걸리 먹어라? 파전, 막걸리, 도토리묵 이런 거 말고. 아 그럼 안 돼 안 돼. 그거 밍밍해 전부 다. 기름진 거 먹고 싶다. 왠지 수제 버거 먹을 것 같은데. 수제 버거 있대? 롯데에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있으면 난 먹을래 수제 버거. 예쁘다. 이제 온 식구들 각자 웃었으니까 편하긴 하다잉. 귀여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허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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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32인치 업. 관광지랑 아울렛이랑 붙어 있으니까 완전 진짜 이제 전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관광지가 된 거 아니야? 도시가 된 거 아니야? 왔다 왔다.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지금 배를 부여잡고 있어. 식당 2층에 있을 것 같은데? 끝이야? 여기 말고 못 찾겠는데. 여기 좀 가자. 난 돈까스집이 제일 맛있어 보이더라. 중국집 갈래? 중국집? 맛있어. 분명히 짬뽕? 그러자 그러면. 그래 가자 가자. 자, 어? 누구 한테 들어가자 뭐 어떻게 하지? 준영이 줘. 준영아 절대 남아서 주는 거 아니다. 자 왔다. 와, 빵도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난 여기서 짜장면 먹어. 맛있네. 특별한 맛은 아닌데. 맛있네. 정말 빨리. 해. 어, 이 집은 확실히 짜장면이. 여기는 부먹이다.
이게 입술 봐라. 아, 이게 안 찍혔네. 아쉽네. 준영 아빠 뭐라고? 어? 이제 말 안 해준다. 또 아빠 도움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찬호무정이 도움 필요하나? 준우야, 네 손에서 불 나는 것 같아. 됐어? 아이, 완벽하긴 안 됐어. 그럼 줘봐. 뭐야? 땡겨? 완벽하게 됐어? 가위바위보. 아들! 가자! 아빠도 처음이야. 우리 모험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우리가 가보는 거야. 봐, 일로 가잖아, 가잖아. 여기 아까 티켓 아까 끊었는 거 보여드려. 있으세요? 예. 네, 밥 먹으려고 잠시만요. 나 커피. 나가시는 여기 말고 정문으로 가세요. 5시에 도착해요. 아, 5시에 다치나요? 예. 여기. 네. 여기로 가면 거기 나오는 거죠? 예, 여기로 가면 아까 그 정문으로 가시랑 똑같아요. 봐, 거봐, 나 일로 가면 된대. 봐, 준우야 맞잖아, 아빠 말이. 준우야, 너 아빠 빌렸어 여기. 우리밖에 없어. 아빠 안 보였잖아. 아빠 빌렸어. 준우야, 널 위해 준비했어. 아니잖아. This is for you. 아니잖아, 여기 아까 사람 있었는데. 아빠 뒤 사람 있잖아. This is for you. 저 사람 엑스트라 배우야. 아빠가 걸어가라고 주문했어. 전에 여기 사람 많은데. 그럼 어딨어? 다 저 아빠가 월급 주고 아르바이트 시킨 거야. 아니잖아, 그냥 좀 걸어가는데. 미안한데. 준우야, 긴가민가 싶지? 저기 사람 있네. 저기 사람 많네. 아빠가 돈 주고 시킨 거라니까, 연기. 가서 누구세요? 그래봐. 그러면 대답 안 해. 아빠 딱 엑스트라들 저기 앉혀놨네. 응. 와이프 생활 마을 여기서 밤에 그 귀신 놀이 하는 것 같아. 맞아. 밤에 귀신 놀이 무섭긴 무섭겠다. 진짜 무섭겠다, 밤에. 응. 장난 아니겠다. 진짜 무서울 것 같다. 근데 남자들끼리 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남자들끼리 오면은 귀신이 무섭다. 귀신이 무서워야 된다. 아르바이트 한 사람 언제고 그거. 아, 이거 저쪽도 엄청 넓은데 이거? 자, 다 보겠나 이거? 오빠! 아까 거기 스층만 가는 거야, 오늘은. 준우 형이 밤에 귀신으로 찍으시지. 준우, 아르바이트 해. 귀신 할 때 조심해야 돼. 가끔씩 손님들 중에 무서워서 귀신 때리는 사람 있어. 그렇게 하게? 그래서 절대 접촉을 하면 안 돼, 놀리켜도. 무서워서 귀신을 때린다고? 무서워서 귀신 때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 거기 뭐야? 여기 나 집 한번 가봐야지. 왜 들어가게? 가까이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준우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2학년? 이거 5학년 2학기에 시험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설명 드려봅시다.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새 모양으로 된 건 봉황이고요. 자, 봉황이 여의도를 어떻게 물고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자, 다섯 마리의 기러기가 봉황을 향해서 우러러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 코끼리 좋아해요? Nope. 안 좋아요. 코끼리 위에 사람이 올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코끼리가 있다는 거는 옛날 옛날에 백제인들이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 진품은 구요. 박물관에 가면 진짜 진품이고요. 요거는 똑같이 재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만져보세요. 청동이에요. 아, 이게 청동이구나. 네, 청동이에요. 한번 만져보세요.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 아, 플라스틱을 갖다 놓진 않죠. 눈으로만 보니까. 아, 예. 이거는 진짜 만져봐도 되고. 여기에는 구멍이 12개의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5개 구멍은 공기가 들어가고요. 위에 5개와 봉황 가슴에 2개에 있는 구멍은 연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향로 직접 쓸 수 있는. 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향을 꽂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뚜껑이 열려요. 연기가 나옵니다. 아~ 나는 그냥 모조품인 줄 알았어. 구멍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죠? 요렇게 해서 사용할 때는 뚜껑을 닫고 기도합니다. 아, 이게 여니까 절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재밌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짜는 금동대학로고 얘는 청동대학로야.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거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거 꽃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무료예요. 오, 하고 싶어, 너네? 카페로 볼래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구미에서. 구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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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경상도 사투리에서 반갑고. 나는 내가 영양 사람이거든. 아, 진짜요? 어. 아, 그렇네요. 충청도에서 27년으로 살았는데 말이 안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절대. 준우야, 저거 봐봐. 이렇게 꽂아서 색깔이 약간 섞이도록 흰색과 노란색이 약간 골고루 가도록. 고맙습니다, 혜진. 별로 안 고맙나? 별로 안 고마운 것 같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는 축제인지도 모르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연휴라서 그냥 오셨는데 축제 기간인 거예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집에 왜 스티로폼 막 쓰레기처럼 나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인사. 감사합니다. 네, 즐겁게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너무 넓어서 약간 휑해 보이는데 자, 여유있게 놀면 하루 종일 놀겠다. 산책도 하고 도시락도 까먹고. 자, 승전보를 올려라! 자, 여기 승전보를 올려라! 소원 생각하고 3번이야. 소원 생각하고. 포켓몬 사달라 하는 거 아니야, 소원이. 말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말하고. 빨리 해.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세 번 치면 돼. 어, 아빠 사랑해. 아니야. 뭐야. 당군! 북을 치시겠습니까, 당군? 소원은 빌었어? 어. 나도. 당군! 승전보를 올리겠습니다! 무령학로 아까 금종대학로 발견된 지 몇 년 안 됐어? 그게 1970년대인가 80년대 서고됐어. 그 토굴 장시의 사진 있거든? 진흙탕에 막 파묻혀가지고 자칫하면 발굴 안 될 뻔했다 하대? 어? 왜? 그게 뭐 아무튼 되게 우연한 기회에 발굴됐대. 백제라고서 5학년 때 이거 탈까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가? 기억 못하면 유튜브 봐. 아빠 유튜브 이거 올려놓을게. 진짜 대부분 뭐 있잖아. 아, 이건 보건품이래. 칠지도 보건품. 산수 문전 이건 뭐야? 도쿄의. 이게 도래. 아, 도쿄. 어, 맞아. 무덤 무덤이야. 돌방 무덤. 부동식 돌방 무덤. 동무덤. 동무덤 아까 봤지 우리. 왜 무덤? 기양 무덤. 구식 돌방 무덤. 돌무지 무덤. 백제의 무덤. 무덤 무령왕릉은 벽돌식이거든. 어. 이게 중국 남방의 영향을 받은 무덤이요. 어? 저 신발. 어? 사람을 신기 힘든. 이거. 얘가 네, 일본에 요런 똑같이 생긴 나무로 된 부처님이 있거든. 그게 일본 국보 1호야. 근데 우리나라랑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해. 이게 봐. 일본 그 국보 1호. 이게 우리나라 금동미륵 본가 사은사.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따라했다고 하겠죠. 준우야, 이거 시험 잘 나온 거야, 이거. 가자.
프링클이랑 말 비슷하지요. 비가 와서 음식점을 못 갈 것 같아서 엄마 햄버거 사왔어. 아우 살 것 같다. 막말 먹고 침발 먹어서 이제 살 것 같아. 오늘 원래 비 와서 방금 말했잖아. 우리 예약을 못해가지고. 야간에 그. 오늘 재밌었어. 근데. 야간에 그 예약 안 한 거야? 야간 그 예약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을레스 좀 아쉽다. 왜? 할인을 많이 안 해. 어, 안 싸. 그 별로였어. 역시 아울렛은 신세계. 신세계. 아울렛은 진짜 신세계. 비아노대로 가고 싶기도 한데. 아, 비아노는 지역 가고 싶다, 맞지? 이병 김준우 들어갑니다. 입실.